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주 종족인 버마족들이 좀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8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한 이후로 정권을 잡았던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가난한 나라로, 우리 6.25 때 당시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었습니다. 쌀 지원도 하고요. 이렇게 나라가 정치하는 분들이 이렇게 잘 못해서 가난한 나라로. 그러다가 1988년도에 큰 데모가 있었고, 그때 이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1988년도에 이제 군부가 장악하고 90년도에 바로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웅산 수지 민주당이 거의 뭐 다 총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군부가 이렇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그 아웅산 수지를 가택연금 시키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11년부터 이제 군인들이 다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의회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에 11월 8일 날 또 두 번째 총선이 있습니다. 한인들도 그렇고요. 미얀마 뭐 이렇게 경제 활동하는 분들도 정책이 이제 이 군부들도 이제 개방하면서 양복 입고 나오긴 했지만 개방하는 게 또 익숙치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열었다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면 또 이렇게 닫아버리고,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한 두 텀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열려지고 조금은 더 개방되고 좀 정책도 이렇게 안정되면서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버마, 축구 그 정도 기억하셨는데요. 저도 2001년도에 당시만 해도 미얀마가 어딘지도 몰랐었습니다. 한국 교회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08년 이쯤부터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아픔이긴 하지만 또 이런 나기스, 그 다음에 뭐 데모하는 거, 미얀마에서의 데모는 이렇게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겁니다. 당시 군부이기 때문에 잡히면 실제 많이 죽고요. 그런 큰 사건들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주셨고요. 또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삼게 해주셨고, 또 이런 것들을 계기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얀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양곤,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조금만 뭐 한 15분, 20분만 이렇게 차 타고 외곽으로 나가도 이런 대나무로 지어진 집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골 이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불교 나라답게 우리 한국에서요. 저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전세기를 띄워서 한국에서요. 불국사든 화엄사든 절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로 오기도 했던 불교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큰 절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내 모습입니다. 트럭버스라고요. 저렇게 트럭을 개조해서 일반 노선버스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책을 파는, 과일을 파는 노점상들을 볼 수 있고요. 한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보석 파는 그런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한국 글씨로도.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고아원 아이들, 양곤에 이렇게 소풍 나와서 찍은 사진, 이거는 저희가 현재 개척한 여러 교회 목회자들 매월 모임 때 잠깐 찍은 사진입니다. 예. 현재 우리 약 100유닛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고요. 대략 이렇게 한 분류를 해봤습니다. 신학교 사역, 그리고 기숙사 사역, 교회 개척 사역. 불교의 나라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겨냥한 어른들, 청년 이상만 돼도요,
전혀 이렇게 개종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이들, 그래서 기숙사나 고아원이나 유치원 사역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주 종족인 버마족들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단 지도자들 특별히 이해는 합니다. 불교 나라이기도 하고 또 군부 정권이 불교를 이용한 정책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누르고 또 군부에서 누르고 또 모든 미얀마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그런 불교가 보이지 않게 교회들을 누르고 있어서 이해는 하지만 이제 좀 개방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면서 교단의 지도자들이 조금 깨어나서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지금 현재는 양곤에서 많이 사시는데 조금은 더 이제 지방으로 선교사님들이 더 나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또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